첫 출연인 김창욱 씨. 어? 네. 이 사람 때문에 출연을 결심하게 됐다고요. 누구죠? 구라 선배님. 예, 예. 나 제주도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그랬었어요. 어. 이분한테 질문했죠. 아, 그러니까. 얘기가 연결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 왜 이거 연결인 거 같아요. 아니지. 그러니까 뭐 이제. 예. 아내 되신 분하고 같이 오셨는데 네. 아내 되신 분이 강연을 좋아한다고. 어, 맞아. 아, 우리 김창욱 씨 좋아해. 네, 그러니까. 맞아. 엄청 좋아해. 그런 걸 아주 작게나마 어, 맞아. 선물을 해 주려고. 어, 맞아. 맞아. 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아, 되게 따뜻한 남자구나. 그리고 되게 뭐 평상시 하시는 얘기는 네. 방송하는 그런 이미지하고는 되게 다르더라고요. 어떤데요? 방송할 때는 약간 왜 저렇게 말을 저렇게 하지? 저기 말을 왜 이렇게 똥막대기처럼. 똥막대기가 뭐냐? 잡기 드시는 거, 잡기 드시는 거잖아. 아닐까봐. 똥막대기가 뭐냐면 이제 예전에 이제 푸세식 화장실을 할 때 화장실을 퍼야 되잖아요. 엄청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굳어져 있잖아. 그거를 깨서 사실은 이거를 할 수 있게 하는 엄청 중요한 막대기. 그래요. 강연한 것 중에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 어느 정도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요즘 그 쇼츠라는 게 예, 많이 예, 나와서 예, 예. 보니까 한 1,000만? 우와! 1,000만. 어떤 거 관련된 얘기였나? 주로 남녀 얘기인 것 같아요. 아~ 네. 실제로 박은혜 씨도 라스보다 김창욱 교수님 팬이시고요. 아, 느낌이 다른 달라. 거니까. 예, 예. 김창욱 쌤 강연은 어떻게 하시냐면 본인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 본인의 이야기로 상대방을 공감시키는. 아. 그러니까 되게 나도 그래 저런 적 있었어 하면서 이렇게 공감이 되게 많이 되고. 아, 그러면 우리 강연의 신이다. 또 강연 자판기다 뭐 강연 쪽에 수도꼭지다. 얼마나 다닌 거예요 진짜? 많이 할 때는 전에 한 1년에 한 500번. 와, 500번? 하루에 한 번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제 친구 염경환이가 1년에 900번 홈쇼핑. 강연이 아니잖아. 그치. 강연이 아니잖아. 걔는 물건을 달아. 여기는 이제 네. 꿈과 희망을. 네. 프라이팬 강연. 한 번 하면 한 1시간 반 정도 하잖아요? 예전에는 2시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2시간 혼자 끌어가려고.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해야 돼. 최대 하루 몇 개까지 해봤어요? 한 4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와. 하루에 4탕? 네, 탕! 네, 맞아요. 그때 기업 강연. 네, 그죠. 기업 강연을 그러니까. 뭐 오전에 뭐 청년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경영자들은 아침에 조찬 모임. 맞아, 조찬 모임에서도 하고. 아침 그럼 7시에 강의 들으세요. 와. 새벽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아유. 맞아, 맞아. 말이죠. 이제 강연계에 요즘 그 3대 스타에서 사실 이제 뭐 김미경 씨 그리고 이제 또 오은영 박사님은 또 이제 경우가 좀 다릅니다만 네네. 어쨌든 그래서 그 스타일이 좀 다르죠. 예. 오은영 박사님은 사실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고 의사죠. 네. 정규 강연 받으신 분이고 저는 사실은 좀 민간연구 같은 야매로 그것도 모르고 제대로 봤네. 나 라이센스가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대중들의 마음을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또 공부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석사라든지 이런 거 따신 것도 있지 않아요? 뭐 포장이 안 되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하긴 없이 말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유명하다고. 그럼. 대단한 마음을 거지. 움직이니까 들을 수밖에 없어. 대단한 거지. 그럼 뭐가 있길래?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원칙이 내가 경험한 것만 얘기하자. 그래, 맞아.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슬펐던 것만 얘기하고 내가 감동받았던 것만 얘기하자. 그 최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분들의 출발점하고 좀 저하고 좀 다른 색깔이겠죠. 유독 여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뭐 비결이 궁금해요. 잘생겼잖아. 네. 그게 일단 미남이 잘생겼어. 그게 제가 누나가 4명 이제 그리고 친엄마도 1명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리고 친엄마도 1명 이렇게 있고 아이 형 또 이 형 넘어갔네. 이 형 넘어갔어. 잘하시네. 친엄마도 친엄마도 한 사람. 네. 와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엄마 산 얘기 누나 산 얘기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누나 넷이 네. 다 저기 매형들하고 안 좋아요? 좀 또 새로운 매형이 들어와야 할 상황이에요. 아 그래? 네. 아니 뉴는 안 왔어. 뉴는 안 왔고 새로운 사연 매형. 없는 집이 없습니다. 아 그래? 네. 제가 누나들 매형. 얘기는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몰라서 그 정도야? 네. 제가 매형이 이제 새형이 이제 와요. 네. 새로운 매형. 새로운 매형.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여성 강연을 했던 게 아니라 선생님들, 교수님들 말하는 거나 목소리 레슨을 했었어요. 네. 맞아, 그때는 맞아. 지금처럼 강연을 안 했죠. 약간 스피치 느낌. 네,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새마을 운동하시는 분들 강연을 했는데
아, 그 이런 말투로는 안 먹히겠더라고요. 뭐 안녕하세요 김창호입니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그때 이제 강연이랑 목소리 말투가 이제 어렸을 적에 엄마한테 보고 들었던 거 그걸 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아버지가 되게 인물이 좋으셨었거든요. 엄마가 이제 엄마가 창호가 너 살아봐. 부라는 것이 얼굴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야. 어. 응? 사람 안에는 사람이 있어야 돼. 와, 중요한 말이다. 누구 앱인 사람이 아니야? 이 형 넘어갔네. 이 형. 어, 넘어갔다, 넘어갔다. 말 잘하네. 아, 이러니까 사람을 홀리지. 어, 야. 사귀어서 정확히 그치,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순간 수백 그래. 명이 다 여신이. 왜냐면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그래, 사람 많은데 그래. 대놓고 하셔. 얼마나 아줌마들이 얼마나 시원하겠어. 너무 시원해. 네. 긁어주니까 막. 너무너무 시원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어렸을 적부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니까 아, 엄마 하신 말씀이 아, 되게 다 생각이 있는데 현실의 슬픔을 되게 맞아. 이렇게 해약하려고 맞아. 하고 사실은 그래서 뭐 거의 엄마가 초반에 되게 큰 도움이 되셨죠. 우리 저기 개그우먼 이수지 씨도 네. 매일 엄마 흉내 내잖아요. 그럼요. 저도 뭐 그렇고. 그러니까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진짜. 네. 자, 인간 명언집이죠, 김창호 씨. 명언의 소스는 어디에서 얻는 거예요? 진짜. 주로 일상에서 얻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는 이 문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어디서 봤냐면 어떤 레스토랑에서 갔는데 이렇게 붓글씨로 써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정말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나니. 그리고 밑에 이렇게 병천순대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병천순대. 레스토랑. 대단한 순대네. 대단한 순대야. 순대 정식을 먹고 있는데 강연 가려고 딱 보니까 너무 글이 마음에 이제 확 와닿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탁 하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식당 얘기를 딱 해주면 사람들이 웃으면서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최근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그 얘기 들으실 때 우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우리는 마음 아픈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면 삼재인가 이런 생각을 하신다. 네. 근데 최근에 마음 아프신 일이 있으셨으면 그건 당신이 그 사람에게 진심이었다는 뜻이다. 제가 제주도에서 삼겹살 먹다가 배웠는데 고기를 언제 뒤집나 봤더니 한쪽을 진심으로 대하니까 고기를 뒤집더라. 누가 고기를 먹으면서 고기가 뒤집혔다는 말을 하냐. 고기가 익어간다고 하지. 삶이라는 게 너무 두꺼운 고기라 가지고 한 번에 익을 수 없지 않냐. 그러니 우리가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에 삶은 그 다음으로 넘어간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계획대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삶이 뒤집혔을 때 진행됐다고 생각하고 다시 삶을 구울 힘을 내는 것 같다. 그래서 일어날 뭔가 용기가 생기네요. 진짜.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죠.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잔뜩 반하신 것 같은. 반하게 네. 되네. 반하게 돼. 얘기 들을수록 반하게 되네. 반하게 돼요. 예, 소통 강연계 1타 강사 우리 김창옥님. 강연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맨 처음에는 강의를 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렇게 1대1이나 1대 몇 명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그런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때 아침마당에서 이제 시청률이 좀 안 나오니까 회사에서 강연 좀 재밌게 하는 사람 좀 한번 데리고 와라. 그때 했는데 이제 시청률 좀 잘 나온 거죠. 네. 그때 기억에는 아마 보통 그때 이제 보통 8% 전후 나왔던 게 한 13.8%? 아우, 그러니까 뭐 절반 이상 가까이 뛴 거죠. 예. 아니, 근데 원래는 이제 사실은 저기 합창 전공하셔가지고 이제 원래 이제 합창단에 계시다가 이제 발성 치료 같은 걸 그쵸, 하시다가 그쵸. 이제 그렇게. 근데 알고 보니까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사람의 목소리나 말투를 훈련하다 보니까 이 말투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훨씬 심리적인 거예요. 오,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말이나 목소리가 바뀌려면 사람이 바뀌어야지 말과 목소리만 지금 당장 기술적으로 살짝 바꿔주면 그 무대를 떠나면 원래 다시 원래 자기대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지. 네. 예. 그래서 마치 이제 시계사로 갔다가 시간의 의미를 사람들이 배워버리는 거예요. 시간의 의미. 야, 걸렸어.
알았어. 김창호 알았어. 야 빠져들 수밖에 없네. 방송의 소통령 김창호 씨. 똑같은 강연이라도 청중의 나이대에 따라서 리액션이 다 다르다면서요? 20대, 30대는 제가 웃긴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막 이렇게 막 활짝 안 웃고 이렇게. 그럼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화장 지어질까 봐. 얼굴 표정에서 평가를 막 하고 하면서 아, 웃어요. 뭐 재밌네, 뭐 웃긴데, 뭐 이렇게 하면서 도도한데 자기를 절대 놓지 않아요. 아, 보통 그래요. 그래, 그래 혼자. 그리고 이제 40대가 넘어가면서 웃기면 너무 그런 나이야, 그런 나이야. 이렇게 하죠. 박수 치고 뭐 좋아요, 막 이렇게 하고. 이제 50대가 넘으면 이제 그때는 소리도 내주세요. 어떻게? 뭐 제가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아. 같이 가는구나. 적용이 아닌데도 든든하네. 아유 든든해. 진짜 든든하다. 그럼 그때는 이제 막 작두 타듯이 잘 돼요. 근데 이제 중학교 남자애들은 진짜 제일 하기 어렵죠. 아주 어려워. 얼마나 어려울까. 부모 말도 안 듣는데 걔들 집중력 집중이 안 돼요. 원래. 일단 표정이 좀 별로예요. 아, 맞아. 이렇게 좀 이렇게 강연자가 이렇게 서면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맞아. 지들이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주면 웃더라고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나도 좀 이렇게 재미난 얘기를 해서 좀 분위기를 풀고 해야지. 그래서 이제 뭐 유머를 딱 쳐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뭐 아 되게 재미없네 이렇게는 안 하죠. 그치. 옆에 친구한테 이제 저 들으라고 나이 먹고 고생한다. 저 들으라고요, 그게. 애들 뭐 다 그렇죠. 뭐. 네. 소통의 왕 김창욱 씨도 네. 쌍둥이 아들이랑도 약간 불통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애들이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3학년입니다. 초3? 초등학교 3학년. 어리구나. 네, 3학년. 3학년인데 걔는 이제 남자 쌍둥이인데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청각장애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버지 돌아가신 날까지 제대로 이렇게 아버지하고 뭘 소통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아버지하고 저하고의 엄격한 이게 딱 그냥 그대로 가버리더라고요. 쌍둥이 이제 막내 둘인데. 네. 그러니까. 네, 아버지한테 제가 받은 게 있으니까 뭔가 딱 문제가 있으면 5살이야. 너 해병대 가. 5살한테. 5살이야. 5살인데. 약간 어색하니까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군대는 어디 다녔어요? 해병대 나왔어. 해병대. 그리고 이제 저희 딸한테는 또 되게 잘해요. 막 이렇게 막 은혜야 막 이러고 이게 막. 아, 첫째 딸한테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게 심해지니까 애들이 어린이집 하고 이렇게 그럴 무렵에 이렇게 눈치를 딱 보면서 이렇게 아빠 이렇게 안 부르고 은혜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머, 진짜 아들이. 예. 네, 네. 그리고는 이제 어린이집에서 뭔가 애들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저보고 상담 받으라는 거예요. 어머머. 나 어린이집 선생님 10년 강연했는데. 어머머. 그래서 이게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무 자격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 아침에 헤어질 때. 딱 안아주죠. 그럼 이제 애들이 이렇게 있죠. 어색하잖아. 어색하니까. 예, 예. 가지도 않고 안기지도 않고. 그게 딱 안 감기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1년 되니까 이게 좀 감기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네, 근데 애들이 지금 너무 까불잖아요. 지금 이제 해병대 가야죠. 그치. 조상이야. 네, 초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해병대야. 아유, 애들은 뭐. 13살이야. 진짜 입대한다. 김창호님, 실제로 이렇게 우리 선생님의 뒤를 봐주는 어마어마한 스폰서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계속 수트만 입고 다니는 중 약간 있어. 한발 더 그런 게 있어. 세상에. 약간 있어. 아니 이제 그때 그 프로를 보고 이제 전라도의 어떤 한 기업 대표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본인 회사에 강연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대표님이 그 회사에 강연을 갔는데 이제 강의가 끝나고 저한테 이제 전라 사투리가 되게 심하셨거든요. 저보 사우나 좋아해요? 강의 끝나고 나왔는데 사우나를 탁 하는데 저보 그러는 거예요. 김 교수님 그 한 10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저 교수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교수라고 부르면 교수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건 또 뭔 소리지? 그리고는 이제 그랬더니 저보고 꿈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 예, 저는 뭐 오프라인 프리쇼 같은 걸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 내가 기업을 하면서 돈을 좀 벌었는데 기업이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는데 내가 교육과 문화로 환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해요. 내가 해줄게.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완전 초기에 유튜브에서 토크쇼를 시작을 한 거예요. 아, 그 사람이 이제 뭐 제작비 됐구나.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저보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얼마 받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제가 그때 당시에 뭐 아, 예, 전 뭐 5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강의료를 올려요. 두 배로. 그리고 한 달에 몇 개 해요. 저는 뭐 30개 합니다. 그러면 20개만 하고 10개 할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해요. 오, 좋은 사람이네. 그래야 오래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관계가? 끝났죠. 왜? 또 사연 없는 친구. 그래. 근데 은인이네. 엄청 은인은 은인이다. 그거 부인하면 안 돼. 네, 네. 야, 난 근데 왜 끝났는지가 너무 궁금해. 근데 뭐 그런 데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상상의 나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밤마다 전화해서 야, 창호가 창호가. 뭐 이거라든지. 야, 창호가 여기저기 영풍 좀 하자. 야, 막 이러죠. 뭐 내가 한번 알아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